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타 전지현이고요. 네, 전지현입니다. 그리고 올해 행운스럽게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되기도 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대회가 끝나고 저는 뉴욕에서 한 3일 정도 더 머무르다가 한국에 들어왔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베트남 오기 전까지는 일반 대중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매체들과 컨택을 해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어요. 네네. 그래서 라디오도 녹음하고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전화 연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베트남으로 넘어왔습니다. 엄청 바빴어요. 그렇죠. 엄청 바쁘셨을 것 네. 같아요. 사실 1등을 발표할 때다 이게 순위를 발표할 때다 영어로 진행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2, 3초 정도 조금 늦게 기뻐했던 것 같고요. 좀 이성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지금 2등을 발표하는 건가? 1등을 발표하는 건가? 보통은 1등을 먼저 발표할 때도 있으니까. 그럼 2등을 발표한 거네? 그럼? 나는 1등이네? 우와! 이렇게 조금 더디게 반응을 했었고, 네. 순간 눈물이 나려고 하긴 했지만 되게 많이 참기도 했었고요. 사실 기대를 전혀 하지 못했었으니까. 그리고 기쁜 것도 기쁜 건데, 저는 무엇보다 그 사우스 코리아가 가장 위에 랭크 될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그 사우스 코리아 옆에 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게 너무, 네, 좋더라고요. 글쎄요, 이 WBC를 우승하고 나서 허탈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10년을 걸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들을 병행하고 있었고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루어져서 허탈하다라는 생각을 전혀 사실 하지는 않았었었고요. 그리고 내가 걸어감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클리어.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처음 세웠던 목표니까 이제 이게 사실 2009년도에 제가 처음 세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나머지 것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간? 이제 시작? 네. 벌써부터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앞으로 커피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사실 최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설계된 나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좀 먼저 알리고 싶다라는 거,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지 않게 만들고자 하는 작은 목표, 제일 가까운 목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어질 수 있는 게 사실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스페셜티 커피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게 가장 가까운 목표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의 커피 시장을 세계에 알리는 거.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방문해서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래도 제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과 그리고 이제 정말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커피 농장을 방문하는 일일 것 같고, 더 좋은 커피를 찾는 데 포커스를 둔다기보다는 더 좋은 커피가 생산되어질 수 있게 농법이라든지, 농가들이랑 같이 연구 개발하는 일을 앞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말이 너무 길었다, 그쵸? 아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번 WBC에서 사용한 커피는 사실 내셔널 대회에서 사용한 커피랑 동일한 커피이고요. 생산지 먼저 얘기하자고 한다면 콜롬비아 커피이고요. 농장은 보고타랑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요. 라팔마 엘투칸이라는 농장이고, 프로세싱은 내추럴 프로세싱이긴 한데,
그 내추럴 프로세싱을 거치기 전에 퍼먼테이션 과정을 한 번 더 거친 커피입니다. 네, 약 48시간 동안 약간의 산소랑 같이 이 밀폐된 상자에 밀폐된 공간에 담아두는 보관해두는 과정을 조금 거쳤었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세싱 이제 내추럴 프로세싱으로 넘어갔고요. 품종은 시드라라는 품종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선 처음 소개하는 커피는 아니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신창호 바리스타님이 네, 이 농장의 시드라 커피를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이 커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선 여러 가지 선택 건이 있었어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커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테이스팅을 통해서 저는 단맛이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보니 네, 단맛이 가장 좋은 커피를 찾다 보니까 이제 시드라 종을 선택하게 됐는데 뭐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사실 라팔마 농장을 가게 된 거는 진짜 우연찮게 가게 됐고요. 사실 저는 에콰도르를 방문하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어요. 에콰도르 방문을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토양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유기농과 뭐 친환경과 그리고 어떠한 비료와 이것들이 지속되기 위한 뭐 이런 것들 책을 조금 공부하던 중에 그런 토양과 관련되어진 연구를 하는 농장이 콜롬비아에 있다고 소개를 받았었고 그곳이 이제 라팔마에 축한 농장이었고요. 근데 콜롬비아랑 에콰도르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에콰도르를 갔다가 1박의 일정으로 콜롬비아 넘어가서 잠깐 들렀었어요. 사실 대회에 사용하기 위한 커피를 찾으러 갔다기보다는 그 토양을 저도 보고 싶어서 방문을 했었었던 거고요. 그 농장 주인 세바스찬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커피잉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는 사실 게이샤보다 시드라가 훨씬 더 단맛이 좋다라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정말 잠깐 방문했던 농장이고 커피를 선택했던 이유는 네 그냥 커피잉 테이블에서 가장 단맛이 좋았던 커피여서 선택을 했어요. 이게 정말 베스트 컵이다 라는 내 인생 커피다 라는 것보다는 대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가장 적합했던 원두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사실 올해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작년이랑 올해가 굉장히 화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해보고 싶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에스프레소에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맛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맛과 바디 부분인데 작년에는 이제 바디에 대한 설명을 했었던 거고요. 올해는 단맛에 대한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장선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평소에 조금 식품과 관련된 책을 보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단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생기면 그 단어를 꺼내서 다시 한 번 더 연구하는 좀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특별한 계기라 하기에는 조금 별로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냥 관심? 네, 흥미로운 것 같아요. 화학 분야가. 네, 어렵기도 한데 좀 물리적인 부분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인터뷰 어쩌냐? 인터뷰 어쩌냐? 바리스타님께서 WBC 무대에서 시연하신 그 커피를 네. 저희는 맛볼 수 없어요. 저희는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그 뉘앙스라도 조금이라도 네, 느낄 수 있는지. 그 라틱 퍼먼테이션 된 커피를 그냥 테이스팅하면은 비슷한 뉘앙스를 즐기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비슷한 뉘앙스를 즐기실 수가 있고 에스프레소로 즐기시면 되고요. 이제 밀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얼렸다가 네, 절반만 녹여서 그걸로 에스프레소랑 섞어서 마시게 되면 저의 밀크 음료랑 정말 비슷한 향미, 강도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지를 한번 미리 받았었는데 그래서 창작음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커피를 구했고 창작음료를 최대한 비슷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폴리사카라이즈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에스프레소에 식혜를 조금 섞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몰트를 쓰기도 했고 네, 다당류를 이당류로 바꿔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실 저도 식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였거든요. 에스프레소에 약간의 식혜? 우리 또 슈퍼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살짝 섞어서 먹게 되어지면 창작음료 거기에 이제 블랙베리 잼을 조금 섞어서 먹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틱 퍼먼테이션은 네, 그 부산에 오시면 1호선 타시고 쭉 오셔서 온천장 지하철역에 내리셔서 2번 출구로 나오면 모모스 커피가 있습니다. 네, 라틱 퍼먼테이션 커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커피는 사실 그 질문지에 있긴 하던데 사실 제가 대회 때 사용했던 커피는 네, 정말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네, 올해 수확되는 거 보고 저희가 조금 구매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피는. 뭐 이런 걸 물어봐라고 싶으실 걸 수도 있긴 네. 한데 단당류랑 네. 이당류는 네. 다이어트에 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이 창작음료 드신 거 총 함량해도 뭐 쿠키 반 조각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콜라 마시잖아요. 네, 콜라보다 뭐 잘 안 쪄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네,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어려웠던 부분은 그냥 스스로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전공 분야가 아니고 또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로 나열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문장, 이 문단, 매 문단마다 사실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수업에도 한번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스스로 조금 힘든 부분 있긴 했지만 또 그렇게 크게 난관이었다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네, 되게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부경대랑 컨택하기 위해서 제가 무작정 사실 메일을 다 썼었거든요. 모든 교수님들한테 네, 메일을 쓰고 네, 학과 사무실에 다 전화를 하고 근데 다행히도 두 분의 교수님이 연락을 주셔서 답변을 주셔서 그 인연을 좋게 이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회도 열린 것 같아요. 챔피언이 말한다. 너무 거창한데요. 챔피언이 말한다. 이런 것 보자는 사실 결과도 결과이지만은 결과보다 더 소중하고 더 행복한 것들은 결국에는 그 준비해오던 과정이더라고요. 분명히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저도 사실 매년 울면서 준비를 했었고요. 또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치만 네, 그것 또한 지나갈 거니까 그 과정을 조금 즐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네,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옆에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한국 바리스타 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잘 될 거예요. 네. 오랜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한국에서 가까운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준비하면서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아! 그럼 제 나이가 밝혀지는 거 아닌가요? 너무 바빠요. 원두, 산지 매년 다르니까 브러스나 스프릿 대회에 참가 의사가 있으신지 굉장히 중립적이고 평화주의자 네 뭐죠? 극표정? 네